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의 대표 우리 최효종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정남 최효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친하면 친할수록 더 예의와 격식을 차려주고 친한 친구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는 거, 이거 안 지킨다고 쇠고랑 안 찹니다. 경찰 출동 안 해요. 하지만 지키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친한 친구의 기준은 무엇인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엄청 애매해요. 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효종아, 너 종령이랑 친해? 아, 종령이? 애매합니다.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 친한 친구의 기준을 정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친한 친구의 기준. 먼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아직 친한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니에요. 누구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네 집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아직 안 친한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고 바나나나 비싼 음료수를 마음대로 뜯어 먹었다! 친한 겁니다. 이러고 친한 거예요. 이러고 친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냉장고 문을 열고 야! 이거 먹어도 돼?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친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막 뜯어 먹었는데 집 주인인 친구가 야! 그거 왜 먹어? 그럼 그 친구는 친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착각이에요.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자, 남자분들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공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장실에 있어요. 내가 화장실, 학교나 직장 화장실에 서 있어요.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와요. 그 자세로 계속 볼일을 본다? 그럼 친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변기 쪽으로 밀착을 한다? 이거 안 친한 거예요. 이건 아직 다 보여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여자분들은 같이 화장실 가서 각자의 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볼일을 볼 때 물을 내리면서 본다? 그럼 안 친한 거예요. 모든 소리를 다 들려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저희 코너 작가와 담당 PD님이 여자예요.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딱 정한 겁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전에 사는 김영승입니다. 저는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 가끔 야, 오늘 밥은 네가 사 라고 하면 여자친구는 에이, 남자친구가 쪼잔하게 라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데이트 비용 언제까지 남자만 내야 되는 겁니까? 억울합니다. 애정하게 좀 애매합니다. 정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진짜 애매해요. 근데 오늘 제가 폭탄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 최효종이 인기에 미쳐 항상 여자 편만 들어왔어요. 오늘만큼은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데이트할 때마다 허리가 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공평하게 반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자와 고문동물 아니야. 똑같은 사람으로 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반 원칙이에요. 데이트 비용은 반반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계산할 때 일일이 계산하고 내면 이거 좀 이상해 보여요. 자, 먼저 음식입니다. 음식,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는 반반 딱 나누는 거예요. 한국 음식은 여자가 내고 외국 음식은 남자가 냅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찌개나 분식류, 떡볶이는 여자가 내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크, 립, 뭐 파스타, 스파게티, 스시, 롤, 초밥. 야유 보내지 마세요. 인기의 맛은 한 번 보면 놀 수가 없습니다. 중독성이 엄청 강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에요. 자, 여기도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여자가 내지만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배추가 중국 사람이 밝혔다. 남자가 냅니다. 이거 외국 음식 싫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많이 보시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영화는 여자가 내고 외국 영화는 남자가 냅니다. 자,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인데 제목이 영어다. 남자가 냅니다. 아이, 안 되는 거예요. 맞다. 팝콘이랑 콜라는 외국 음식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술은 여자가 내고 그리고 외국 술은 남자가 냅니다. 자, 그러니까 소주는 여자가 내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와인, 양주, 맥주, 정종, 사케, 포도주 다 남자가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하나지만 유엔 가입 국가만 192개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리해요.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소맥은 어떻게 하느냐. 소맥 애매해요. 소맥은 남자가 냅니다. 왜? 맥주잔에 소주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이건 맥주예요. 또 억울하시다. 남자분들 억울하시다. 그럼 소주잔에 맥주를 타서 드세요. 맥소로 드세요. 맥소로. 그럼 인정해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결국 남자분들의 적은 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정하게 반반 원칙을 적용해서 시간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 계시는 분 하세요. 자, 앞으로는 새벽 12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일단 이게 정한 겁니다. 자, 이제 다들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커플링도 반반씩 부담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남자가 커플링을, 여자가 커플링 케이스를 이렇게 공평하게 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애정란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들을 저희가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최효정 씨. 자, 여러분들 저희 애정란 게시판에 수만 건의 질문을 넣었습니다. 방송 시간상 일일이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정해드리는 속성 애정란. 자, 첫 번째, 스키니와 청바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스키니 청바지 애매합니다. 정해드립니다. 벗을 때 그냥 벗어지면 청바지, 벗을 때 뒤집어지면 스키니예요.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빠 미치라는 말 믿어도 되나요? 간단합니다. 여자분들 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답 해줄 겁니다. 아버지가 해주시는 게 정답이에요. 자, 세 번째, 조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는 거는 자고 있을 때 원구야 이렇게 일어나면 자는 거예요. 근데 원구야 놀라면 준 거예요. 놀라면 준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다음, 몇 살 차이가 나면 도둑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 애매합니다. 자, 어린 내 여자친구를 모임에 데려가세요. 여자친구가 내 친구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당황한다! 그럼 도둑놈이에요. 오빠라고 못하면 도둑놈이에요. 자, 통통과 뚱뚱, 이거 최다 사연입니다. 우리 통통과 뚱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궁금하시죠? 여자분들 긴장하세요. 자, 앉아있는데 배가 접혔다! 통통이에요. 근데 서서도 접혀있다! 뚱뚱이에요.